달려갈 길.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세바 선교사님, 마리아 선교사님, 수없이 많은 찬양을 들었지만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아주 심장이 떨리는 찬양은 처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주님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들을 축복하셔서 세계를 먹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노래가 적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저는 호성기 목사님 하고 생각하면 늘 그 속에 부글부글 끓는 복음의 용왕 같은 불이 있는 분,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불과 같은 선교와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귀한 목사님, 우리 핀란디오 교회를 섬기고 김내대 회장이신 호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서서 세워주신 목양 장로 교회에서 이번에 김내대회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회 동역자되고 동지된 김내세 머리 선교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귀전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를 찾고 채우고 눌려있던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끝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뺀셈하지 말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에 배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영적 받고 변화받아서 제가 변화받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20대 청년이 아주 염세적이고 소망 없이 살았다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속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세상은 변함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변화받으니까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 뜻을 아시고 앞에 그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곧 선교행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동합체의 하영준 목사님 같은 분도 주제를 세 개로 잡아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하시고 은혜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예루살렘 선교와 또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와 또 땅끝까지의 선교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선교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선교와 또 땅끝까지의 선교의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의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그 드라이빙 포스 면에서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을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제. 오늘 저희를 공동한 것이 본문이 지금 뜨고 있나요? 12장 본문이 뜨고 있으면 본문을 한번 봐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제가 참 은혜를 받으면서 분기점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물론 성경공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제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천명이 모이고 한번 설교하면 막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영적인 주제는 성장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35년째 지금 살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교회 개척하느라고 22년 동안 아이들하고 시간 한번 못 보내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두 아들이 지금 29살, 28살이 됐는데 집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보니까 저보다도 키가 더 크고 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주 가냘픈 200파운드밖에 안 되지만 저희 아들들은 무게도 근수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봤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는가? 어느 틈에 저렇게 컸는가?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아주 그렇게 성장하였어요. 그래 책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저희 아들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건강하니까 성장하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면 내버려둬도 성장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내버려둬도 쑥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도 많이 계신데 회사가 건강하면 가만히 놔둬도 흥화합니다. 성장의 열쇠는 건강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니까 막 성장이 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서 성장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장해야죠. 기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 12장부터는 그때 헤로방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교회의 전대미문에 핍박이 닥쳤지요.
우리가 카피라이터들의 말을 들으면 건강하면 성장하지만 사도행전 12장부터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제는 성장만 하지 말고 성숙하라. 성숙은 아픈 만큼 성숙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는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알라의 영그은 성숙한 그러한 성도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의 동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희 아들들을 가만히 보면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성장은 많이 했는데 하는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나사가 두 개에서 세 개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평탄하게 살았어요. 고통을 많이 겪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숙한 면에서는 조금 두세 개가 부족한 듯 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성숙입니다. 대한민국이 IMF를 맞은 것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장은 갑자기 팍팍 올라갔는데 믿어도 백성의 삶은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 오늘 또 저녁 식사하시면서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듣는데 이제 70년대 80년대처럼 막 성장하던 시대도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물론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나 우리의 선교가 이제는 크고 굉장한 것보다도 본질을 회복하는 성숙한 궤도 수정 진리 우리 김넷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래서 고통이 닥쳤어요. 그때에 교회가 잘 될 때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예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선교 헌금도 보내고 교회가 그렇게 다 잘 될 때였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위기를 닥쳤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순교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첫 순교는 사도행전 8장이에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을 기록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는 다 했습니다. 상당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야곱을 칼로 죽여서 요즘의 말로 하면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데반 평신도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도 교회가 난리가 나고 막 다 도망갔는데 아이고 이게 헤로다의 손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절 말씀 우리가 계속 한절 한절을 보겠습니다. 3절 12장 3절로 넘겨주시고 넘어갈 듯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설교가 이렇게 강의 설교 한절 한절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지요. 다른 상황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스라엘의 20세 된 이상인 장정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대개 양을 한 몇 마리나 잡았을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드리면은 대답을 잘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절기에 평균 양을 몇 마리 정도 잡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5천 마리. 네. 20마리. 아, 20만. 네, 역시 우리 주 목사님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것은 저는 몰라요.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한 번 절기에 양을 잡는 것이 25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하시는지. 25만 마리를 양을 사서, 아, 우리 백성들이 그걸 사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에요. 25만 마리의 양을 한 마리에 10불씩 주고 샀다고 합시다. 10불씩 주고 사가지고 10불씩 더 붙여가지고 20불에 팔았다고 하면, 자 빨리 계산을 빨리 하세요. 얼마 남아요? 250만 불. 네. 그래, 산수를 좀 잘해야 돼요. 한 번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250만 불 정도의 유익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외쳐라 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게 외치를 했지만 속에는 탐심과 악독과 욕심이 가득하구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속이 편할 리가 없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분개심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죽여버릴까 하고 있었는데, 헤롯은 정치가야. 지금 미국도 대선 있고 한국도 대선 놓고 여러분이 정치가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이약 집산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것까지 않습니다. 헤롯은 정치가입니다. 헤롯 대왕부터 아그리파 2세까지 증손자까지 헤롯의 5대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헤롯 왕이 요한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표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꾀가 난 거지요. 헤롯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그러면 내 인기 표를 몰표로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왕의 위치를 견고히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절기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은 이제 죽이려고 4절 말씀 계속 한절 한절 보십시다. 12장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대신에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절기 동안에는 사형 집행을 못하니까 절기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 오게 가두었습니다.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켜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이 순교했을 때의 교회의 형편을 사도행전 8장 1절이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성도들 모두는 다 걸어만 나서려라 하고 다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야고보 목사님 사도가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이제 며칠 있으면 유월절 후에 똑같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5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다 같이 근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간절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니, 집사님 한 분이 순교했을 때도 교인들이 다 도망갔는데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는데 성도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가 연결해갔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로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가장 성숙한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것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사람인데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가장 성숙한 것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너무 세련되고 요즘에는 너무 방법론이 많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기에 갇힌 자를 와요. 사단의 착고에 채워진 영들을 와요. 나를 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되고 나 사업 잘되고 내 자식 잘되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옥에 갇혀서 마귀와 사탄의 영적인 그 갈고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숱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성숙한 것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요, 얘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성숙한 궤도 수정 진입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20대 총각 때 영국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20대 총각 때 8년 동안을 영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전철을 타고 런던 시내를 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마치니까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35년째 조지아의 KKK단 본부가 있는 곳에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년 반 동안에 미국의 첫 3년 반 동안은 한국 사람 얼굴 한 명도 구경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많이 자주 만나 뵌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총각 선교사로 살면서 영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게 받았습니다. 8년 동안을 제가 총각 선교사로 살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네. 나를 지으신 이